항상 이제 시장을 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조금 급할 때 이제 고가 권역에서 매매를 좀 자주 붙일 수 있거든요. 고가에서. 근데 이제 주식이 항상 이제 좋은 장만 있는 게 아니고 하락장도 있고 상승했다 뭐 하락했다 이런 것도 이제 반복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단은 항상 이제 좋은 장이라고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사실 접근하는 부분도 많아요. 연초는 또 이렇게 빠지고 나면 또 그런 부분 자체가 있으니까 좀 저렴하게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또 후회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또 밑에서 그런 종목군들을 자주 좀 추천을 해드리면 아, 왜 이렇게 또 밑에 있는 종목을 추천하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많으십니다. 거의 물고기 수준이죠. 그런 거는. 금방 또 까먹고 또 위에 거 사고 또 금방 까먹고 위에 거 삽니다. 예, 그렇게 물고기 정신으로는 우리가 수익을 내기 좀 힘들고 항상 꾸준한 원리 원칙 매매가 중요한데요. 지오소프트도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이제 요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 오아시스 마켓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이슈가 됐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세를 크게 냈어요. 이제 고가 권역에 올라올 때마다 이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누차 강조를 해드렸고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했지만 주가를 빠질 때 보십시오. 대응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50%가 빠지는데 불과 한 달이 안 걸리거든요. 이만큼 주가라는 것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매집이 딱 드러나죠. 여기서부터 이런 이제 흐름 자체가 움직이면서 한 번에 트리거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주가를 뺐다가 다시 한번더 여기서 빵 튀면서 올렸는데 그러면 아무리 매집 가격을 잡더라도 하단에 상당한 하단에 분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뭐 지금 보면 한 2,000원대, 2,500원대 분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만 원대 가격대는 약 다섯 배가 또 올랐죠. 근데 다만 우리가 좀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 고가 권역이 올라갔지만 이 자리는 또다시 닫힌 가격대, 닫혀 있는 가격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문제는 단기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로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볼때 항상 이렇게 빠질 때에 대한 투매,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이 거래량에 대한 손바뀜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5천원 밑으로 한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요 정도까지는 좀 감안해 이 5천원 밑에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바닥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00원에서 5천원 정도 요런 가격대에서 바닥이 잡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붙일 수 있겠죠. 요런 자리까지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반등을 붙여서 올렸다가 또다시 여기 이런 일봉상에서 드러나는 이런 자리가 또다시 상당한 저항구간이 되거든요. 그냥 여기에 따른 변동폭을 이렇게 주고 또다시 한번 더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앞에서 이루어졌던 요 파동은 1차 파동은 다 됐어요. 그냥 지금부터는 ABC 파동, 조정 파동 안에 놓아 있는 겁니다. 그냥 지금 A 파동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 B 파동, 그 C 파동까지 내려간다면 요거는 결국에는 4천원 밑에서 다시 한번 매집이 이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은 차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업황 자체는 뭐 새벽 배송이라는 이런 부분 이슈가 될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시세가 상당 부분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로감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적정 가격대는 5천원 밑으로 가격을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조정 파동 이후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그래도 3개월 이상은 관망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